해외 교포 및 국내 대한사랑 역사 강복군 여러분 그리고 대한사랑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목요 라이브 진행을 맡은 사무총장 이완영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그리고 또한 세계인들에게 꼭 전해야 할 경전, 인류 역사 문화 경전인 9000년 인류문화역사경전인 천부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사는 전기훈 본부장입니다 서울지역을 맡고 있으며 오늘 강좌 주제는 한국인의 역사문화 DNA 천부경입니다 본부장님을 자리로 모시고 본강의를 바로 경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기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환남국이 원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천부경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제목을 한국인의 역사문화 DNA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선조들이 어떤 생각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았냐 하는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지난 지난 주쭉 해서 우리 역사 왜곡의 문제들을 공부를 쭉 해왔는데요. 오늘은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 문화의 코드 문화 유전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친자 확인소송 이런 거할때 유전자를 이렇게 맡겨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꼼짝 말하죠. 그래서, 문화의 유전자를 오늘 한번 찾아보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천부경을, 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를 찾아 들어가는데 너무 작아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삼국유사고조성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고조성기를 다른 말로 신시개천 이야기다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런 스님께서 어, 삼국유사고조성기를 쓰면서 어,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그렇게 썼죠. 거기에 이 천부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자, 어, 이우립 선생은 삼국유사고조성기를 신시개천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 고조성기에이 이야기를 실을 때옛 기록들에 있는 어, 그 스토리, 우리 역사 스토리를 발췌를 해서 거기다 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옛 기록에 에, 이 이야기들이 에, 많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제일 앞에 위서에 온그 위나라 역사책이죠. 어, 위나라 역사책, 그렇죠? 위서. 어, 내왕 이천제에 자, 한자가 나옵니다만은 뭐 한자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 0년 전에 예? 전에 유당군 왕검 당군 왕검이라는 분이 있었다, 그죠 그리고 입도 아사달하시고 개국하사 아사달이라는 곳에 도읍을 세우고 개국 나라를 여셨다. 그리고 호 나라의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셨고 그때는 여고 동시다 이거는 여인금 여인금 시대와 같은 때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의 국운이 여러 이렇게 힘들 때 그때 우리의 뿌리는 어디인가 우리의 뿌리는 당군이지 그럼 당군은 어떤 분이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 위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고기.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여러 옛 기록들, 옛기록들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 역사 스토리가 나오더라. 그 역사 스토리가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석의 유한국 안이, 옛적에 환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죠? 그 서자 환웅이, 환웅이라는 분이 있는데, 사기 천하야. 이건 자주 삭자죠. 자주 뜯어 있자 뜻을, 천하의 뜻을 두었다. 그리고 탐구 인세, 그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부지자의 하시고 아버지가 알았어요. 아들의 그 뜻을 알고서. 요 아들 보고서 이제 뭐 아버지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안파견이라고 하는 개천 입부지명. 그죠? 한 나라의 그 통치자를 를 아버지의 격으로서 표현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죠. 하시, 아래로 봤다 이거죠. 삼미 사미 태백, 태, 사미산과 태백산을 보니 가히 홍익인간, 홍익인간 할 만하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수, 주었다 줬죠? 줬죠. 여기에서 뭘 줬냐. 천부인세 3개. 천부인 3개를 주, 주셔가지고 견왕이지하신다. 파견해 가지고 갈왕자 가서 그죠 리 다스릴 리자 그곳을 다스려라라고 이렇게 파견을 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뒷이야기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환웅께서 솔도 삼천 삼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서 어디에 왔나요 태백산정신단수왕 지금 백두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와서 위지신시 거기를 이르기를 신시. 신의 도시다. 그죠? 그러니까 도읍은 신시 나라 이름은 배단 그래서 이분을 이제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는데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장느릴 장자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시고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하 가시며 범주 인간 3 6여사사 제세위하시니라. 그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 자, 풍백이라는 어, 직책은 입약 약속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우사는 시정 정사를 베푸는 거, 어, 운사는 행형 형벌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어, 요즘으로 말하면 입법, 행정, 사법이죠. 이런 그 어, 보필자들을 거느리고 곡식과 왕명과 질병과 형벌 선악을 주관을 하고 인간 360여 가지 일을 렇게잘 다스려서. 제세이와 그죠? 세상을 이렇게 진리로서 잘 교화를 하셨다. 그렇게 나라를 열어서 문명을 여셨다 이거죠. 그때, 이때 이제 이롱이로 이제 웅족과 호족이 와서 우리도 좀 선진문물을 잘 이렇게 밖에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그 숟가락 마늘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를, 의 이제 무슨 뭐, 농사 짓는 법, 물고기 잡는 법 이런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개조하고 인간의 육신과 정신을 명화시키는 그런 수행 공부를 통해서 어 이렇게 문명을 전수를 해줬다 이거죠. 그런데 웅족은 성공하고 호족은 실패해서 호족은 흩어지고 웅족과 화농족이 결합을 해서 배달족으로 형성이 되어서 어 우리 배달 결해가 시작이 되었다. 6천년 전에 이게.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기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웅족의 후손 중에서 쭉쭉쭉쭉 세월이 지나서 내려와서 거기서 또 위대한 한 분이 탄생을 하셨으니 그분이 당군왕검이다. 그래서 이 전체 스토리는 당군왕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환웅천왕의 신시 배달에 대한 이 국가 건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스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상무국사 고조 선기에이 이야기를 이제 실은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기에 바로 뭐가 나온다. 천부인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거죠. 천부인. 이 천부인 도대체 뭐냐? 이거를 해석을 못 해요. 해석을. 일본이 자기들의 그 건국 신화를 만들면서 우리 창세 건국 설화를 가져다가 뭐 그죠 신기 삼종 이렇게 해서 뭐 칼, 거울, 고공 이런 일본 왕가에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 있죠. 그세 가지를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 다른 것이 다른 거죠. 뒤에 이제 이야기 나오지만은 천부와 인세개다 하늘의 부, 하늘의 부호. 하늘의 뜻, 그 보이지 않는 진리의 그 원천인 하늘의 정신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부호, 부죠 뭐, 사람이 말로 표현을 할수 없잖아요. 상징부호, 그리고 도장, 세개 이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환웅께서 이렇게 동방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여기 에, 화면을 보시면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여기 살기 좋은 중앙아시아에서 살다가 기후가 바, 에, 변화하면서 사막화가 되, 진행이 되면서 어 이제 동방 배달로 이렇게 오고 그죠? 이렇게 에,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때 천부인을 받아 왔는데 천부는 어, 부호니까 그거는 무형이고 그런데 인 도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물 물건이죠. 그럼 그때 6천년 전에 과연 도장이 있었냐? 그랬는데, 80년대 이 만주에 홍산문화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내몽골, 여기가 다 홍산문화 지역이죠. 뭐, 여기에서 뭐, 어마어마한 유, 유물 유적들이 발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내몽골 남한기에서 옥도장이 나왔죠. 지금부터 6,700년에서 4,9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이런 옥도장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주 무슨 원시인들 미개한 사람들이 사는 때가 아니라 그때 살던 사람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정신문화와 이런 생활문화를 함께 영위를 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타임캡슐을 열고서 우리는 지금 알게 된 겁니다. 그때 보면 옥누에도 나오고 그죠? 뭐 옥단추도 나오고, 옥귀걸이도 나오고, 뭐옥 뭐 동급도 나오고, 뭐 정말 지금 이런 예술가들이 봐도 어 이게 혀를 내두를 그런 어 아주 어 고급스러운 그런 유물 유적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무더기로 발굴된 것이 이, 이 홍산 유적이다 이거죠. 이것은 뭐 별도로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상국유사고조선기의첨부 그리고 인 이것의 비밀을 풀수 있는 단초를 상국유사 고조선기에서 우선 찾아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그 다음에 이 첨부, 하늘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호, 코드, 영어로 코드라고 그러죠. The scripture of heavenly code. 이 코드를 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전해져 내려왔다. 첨부경이죠. 그래서 이 유전자, 오늘 유전자 검사하는데 또 하나 숨어있던 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북대 박태창 교수님 이분이 이제 공공철학을 전공하신 철학자신데 이분이 어, 늘 이제 자기가 철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철학의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철학이 없는가? 우리는 뭐 반만년 역사 민족이다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는 머리가 텅텅 비어서 5천년 반만년을 살아왔느냐? 우리는 생각이 없었느냐? 철학이 없었느냐? 내 서양 철학만 배우고, 무슨 불교 철학, 기독교 철학, 그죠? 유교 철학, 이런 것만 배우고, 우리 철학이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에, 에, 이제 증언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그게 뭐다? 어, 20세기 초에 이 독일의 실존주의 대 철학자, 그죠? 어,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지금으로도 약 100년 전이죠. 이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이신 박정원 교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 초대한 이유가 뭐냐. 당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렇죠? 실존. 이 실제 존재하는 이 만유.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고, 인간의 존재는 어떤 것이고, 독일말로 자이네라 그러죠. 이거를 파고들어서 대철인으로 명성을 얻었는데 이분이 그 자기 철학의 그 모티브를 어디서 얻었느냐? 바로 한국에서 온 천부경에서 그걸 얻었다. 천부, 천부경에 보니까 무사상이 있더라는 거죠. 무사상. 이 세상 모든 존재라는 것은 무에서 나왔다. 아, 그래 그거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철학의 세계를 펼쳤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천부경을 자기는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것은 한국의 고유 철학인데 이것은 근원 철학, 그러니까 철학 중의 철학 이런 철학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내내 내, 내 철학의 중심 사상은 바로 어, 천부경이 무에서 왔다. 그렇게 해서 이 박종 교수님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부경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내보이면서 이것을 좀 해석을 해달라. 나는 앞부분만, 앞부분 조금밖에 모른다. 응? 그런데, 이, 어떻게 듣겠어요? 한마디도 설명을 못하고, 얼굴만 빨갛게 있다가 왔다 이거죠. 자, 우리 한국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1억 한류팬이 1억 한류팬이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악, 한국의 생활 문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데 한국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와서 좀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한복을 입는데 옷걸음을 이렇게 한복을 입어 보는데 옷걸음을 좀 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옷걸음 멜줄 아십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아, 우리 한국인도 모르는 천부경을 100년 전에 세계적인 대철인이 그 천부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상을 펼쳤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뒤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어, 우리나라에 서우 전병훈이라는 어,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안도뿐인데, 이렇게 관리를, 관직을 지내다가 50세에, 이제 1900년대 초에, 어, 초에 우리나라가 그죠,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국권을 뺏기고 이렇게 되니까 50세에 그죠,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가요. 자기는 그 철학을 펼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도장도 공부하고, 그죠, 거기 있는 학자들과도 교류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자기 철학을 완성을 해서 책을 내게 되거든요. 이분이 중국으로 망명을 했을 때 이런 원세계나 여원홍 같은 이런 지라성 어, 어, 같은 인물들이 대철인이 왔다. 그렇게 해서 직접 어, 만나서 이렇게 에, 추앙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중국에 가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다시 활동을 하면서 자기 필생의 모든 그공부했는 것을 종합을 해서 이 정신 철학 통편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게 되거든요. 북경에서. 그리고 이 책을 이제 1920년도에 간행하는데 이것을 전 세계 29개국 150여개 도서, 대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보내게 되죠. 자, 그 당시에는 어땠느냐? 자, 이 책에 이제 어, 이 책을 이제 자기가 간행을 해서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가 아, 어, 이제 천부경을 입수하게 됩니다. 이책 이제 앞에 보면은 그 입수하게 된 경위가 쭉다 적어 놨거든요. 어, 그래서 자기가 이 천부경을 보고서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야, 이런 철학의 깨달음에 이런 문서가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 책에 제1장 제일 첫머리에다가 이 천부경 전문을 끼워 넣고 넣고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과 그걸 맞춰보면서 그뒤 페이지부터 이 천부경에 그 주해를 쭉 이렇게 달아서 달고 이제 그 뒤에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이 당시에 중국에서는 이런 리아르트 비를 렐름 같은 이런 지식인들이 성교를 하러 와서 동양의 문화 원전들을 번역을 해서 서양으로 많이 보냈죠. 이때 주역도 번역을 해서, 서양으로 보냈고. 이 분이 이제 도교의 여동빈이 선 태얼 금화종지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서양으로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이 전병훈 선생의 정신 철학 통편이 독일로 넘어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어, 하이데그라는 철학자가 그 천국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야, 한국인도 모르는 그 천부경이 100년 전에 서양의 철학자가, 우리는 서양 철학만 공부하고 있는데, 서양 철학자가 한국 철학의 그 철학을 이렇게 추앙을 하면서, 어, 그거를 또 실제로 쓰면서, 어, 그거를 공부를 하려고 했다.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천부경에 숨어 있는 이 유전자, 천부경의 전수 내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원에 보면, 천부경은, 환국구전지서다. 그러니까, 환국시대 때부터, 환국 배달조선이 있으면, 환국시대 때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글이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9000년 전 이때는, 뭐, 문자가 제대로 없었으니까, 그죠? 그냥, 하늘에, 그죠? 천지에, 그리고 하느님의 천주님의 어떤 계시 그리고 깨달음, 이걸 가지고서 이 우주, 이 대자연, 인간, 그죠? 이런 것에 대한 비밀, 그런 진리들을 대각을 하고 크게 깨닫고서 그것을 노래 얻듯이 설법하듯이 쭉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다가 이제 배달 시대에 들어와서 환웅께서 이제 신지 혁덕에게 신지는 이제 역사를 기록을 하는 그런 관직이죠. 어, 그런 관직에 있는 혁덕의 명에서 녹도문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자,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온 글자가 사슴 녹자, 그죠? 그림도 자. 사슴 발자국 모양의 문자가 배달 시대에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배달 시대에 또 어떤 기록이 있냐 면 태백일사 사망 광경 본기를 보면, 이 환웅께서 저기 그 지금 그 백두산 저 위쪽, 그 송화강 있는 그쪽, 그, 간도지역 그쪽에 있죠? 그쪽에, 가서, 이제, 대 천재를, 삼신상전에게 천재를 올리는데, 그때, 아까, 풍백 우사운사 보셨죠? 풍백 우사운사가 그 천재 모시는데 어떻게 했냐? 풍백은 천부경을 거울에 새겨서 진상을 했다. 이 거울은 지금 있는 이런 유리에 있는 거울이 아니고, 그, 반짝반짝 빛나는 청동거울 있죠? 단유세문경 이런 거. 거기에다가 천부경을 새겨서 딱 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우산은 둥글게, 그저 부경 둥글게 춤을 추고, 운산은 백 명의 칼을, 칼을 찬무사들 무장을 시켜 제단 밑에 쫙 이렇게 늘어서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천재를 모셨다. 이런 기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천부경이 나오죠. 그 다음에 쭉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당군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47분 당군 중에 11번째, 도해당군 이때 이제 우리 신교 문화가 대부흥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지낸 후에 천부경을 강론했다. 천부경을 이제 이렇게 강독을 해줬다 이거죠. 이 대우주는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변화해 가고, 역사의 목적은 무엇이며, 인간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깨달음의 근본 주제는 무엇이고, 이런 것을 쭉 강론을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6세 위나당 군대는 역시 영구탑에서 천재를 지낸 후에 밤새도록 천부경을 노래했다. 그러니까 천부경을 다 외웠겠죠. 천북경. 청부경. 우리 한국인들은 천부경을 못 외우면 이 유전자 검사에서 아, 이 사람은 한국인 아닌 것 같음. 요즘 코로나 양성 음성 판정하는데 이 사람은 한국인 양성으로 판정돼야 되는데 한국인 음성 판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자, 넘어가고요. 이제 당군조선 이후에 북부여 지나서 고구려 시대로 넘어오면 고구려 시대에 담을 흥방지가라고 하는 노래를 어, 불렀습니다. 그 광개토 태왕 때 이렇게, 이렇게 전쟁을 나가기 전에 군사들이 모여서 그죠 담을 흥방지가라는 노래를 막 부르면서 사기를 진작을 하고 이렇게 했 거든요. 그런데 이. 다물 흥방지가 노래 가사에 뭐가 나오냐면, 인중 천지 위일해요. 사람이 천지 중심으로 이와 하나되며 하는 천부경의 한 구절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 놀랍죠. 이 천부경의 결론이라고 하면, 뭐다 중요한 구절이지만, 천부경의 결론이 뭐냐면, 인중 천지 일이거든요. 이게 다물 흥방지가 가사, 노래 가사에 나온다 이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그런데 지금 뭐 어? 우리 이 역사에 대해서 어? 아주 뭐 소극적이고 어, 식민사학에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역사학자들은 이런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어, 그 철학 이런 것들을 전혀 볼볼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 천부경은 뭐 뭐요? 80년대에 이유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판타지 소설을 쓴 환단곡 위에 그냥 들어가 있는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천부경의 그 존재,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또 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이후에 이제 후고구려, 대진국, 발해라고 어, 어, 별칭을 하죠. 대진국 4세 문항제 때도 그때 입 태학 고구려의 그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죠. 태학에서 있었는데 후 고구려인 대진국도 역시 태학이 있었습니다. 그때 뭘 했냐? 신교문화 대봉을 위해서 태학을 세워서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가르쳤다. 천경신고, 천경신고 이음양짝이거든요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줄여서 천경신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단고사. 환단고사. 그렇죠? 환단고기. 들어보셨죠? 환단고기란 말이 그뭐 20세기에 와서 계엄소 선생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툭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깨닫고 보면, 역사 철학까지 깨닫고 보면 이책 이름을 환단고기라고 밖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단고사 이렇게 해서, 이, 이, 인재들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시대로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그죠? 대천재 대학자인 고은 최치원 선생이 고대의 그 이제 비석에 나오는 비석에 새겨져 있는 천부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것을 한자로 번역을 해서 첩을 만들어서 세상에 전했다. 우리 그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 문자의 역사가 많습니다. 문자. 뜻글자, 그 다음에 소리글자, 이두글자 이런 거 해서 아주 많거든요. 최천생이 워낙 이렇게 천재라서 이 천부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큰 공덕을 이렇게 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 유명한 충신 박재이 있죠. 박재상이전그 증심록의 부도지. 부도지에 거기 보면은 역시, 각 첨부, 천부, 첨부를 새겼다. 그래서 그것을 방장해인, 해인이라고 했다. 해인. 그 어떤 진리의 도장, 응? 도장.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이 바로 첨부다. 이런 기록이 역시 증심록 부도지에 이 첨부명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오죠.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고려말의 대학자인 모근 이색. 그죠? 그 사문이 있죠. 그죠? 목은 이색 선생과 그 다음에 복의 거사 범세동. 그 환당곡이 합본되어 있는 그 뭡니까. 북부여기를 저술하신 분이 범세동이죠. 이분이 천부경 주회를 저술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천부경을 주회를 했다면 천부경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 말로 하면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해보면 내 피의 성분을 다 안다 이거죠. 내가 우리 역사와 우리 역사 정신을 알고자 하는 뜻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천부경을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다볼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역시 고려시대 말에 이제 그 최영장군이 그 단군세기를 쓴 누굽니까? 행촌 이암 선생한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 최영장군이 행촌 이함선생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천부인이 뭡니까 천부인이 뭡니까 그죠? 신식계천경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보면 천부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천부인 3개 우리가 토를 붙여서 그랬지 원문 보면은 천부인 내수 천부인 3개 뭐 하시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인 3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것을 행촌이암 선생한테 물었다, 이거지, 질문을. 그러니까 행촌이암 선생이 이제 이 다른 책을 인용을 하면서 부와 인을 설명을 해줬다. 부는 뭐고 인은 뭐다? 천부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부라는 것은 하늘의 부다. 하늘의 마음, 하늘의 뜻, 하늘의 이치, 하늘의 법도. 그죠? 그것을 부어로 나타낸 것이고, 인이라는 것은 그 하늘로부터 온 그런 종통의 상징을 맞는 그런 천인이다. 이거를 개념을 설명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이 태백 진운의 이 기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너무너무 많죠? 그 다음에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 그, 지금 그 태백 일사를 지은 그 조선 중종 때, 1십당 이맥 선생은 역시 그, 천부경 원문을 그 태백일사 소도경전보는 데에다가 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조 때도 정조께서, 정조대왕께서 이렇게 천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게 나오죠. 문헌보불이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천부보전이다. 천부보전이 그 전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해져 온 것이 그몇해 이런 거. 유고하게 전해져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매월단 김시습. 그렇죠? 김시습, 어, 이분이 이제 금척지를 읽으니까 그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런데 그 근본은 천부의 법이다. 그러니까 천부에 대한, 천부경에 대한 이런 음, 지식인들은 이것을 그때만 해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격암남사고 선생 격암유록을 쓰셨죠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미래의 일을 막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도 보면 천부경은 진경이다 진짜백이경전이 경전 중에 경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사 기정진 선생도 천부경을 전비문이라 하여 고대 한자체로 기록을 했다 노사 기정진 선생 아시죠? 그분도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우리 이제 1899년 어이 환당고기를 1911년에 합본한 그 운초계은수 선생이 이미 1899년에 천부경을 공부를 해서 천부경 요해를 그때 저술을 했다 하는 것이 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천부경을 <laughs> 찾을 수 없느냐? 있습니다. 많은 뜻 있는 학자들이 천부경을 지금도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논문들이 다는 몸이 130여 종 학위 논문만 그죠 80여 종 학술 논문 약 200여 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천부경을 그게 뭐지 이런 분도 있고 어? 천부경 하면은 뭐 내용도 모르고 그다음에 천부경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그죠? 뭐, 머리 뻑뻑 긁으면서 얼굴만 빨개지는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본래의 문화의 근원인 천부경을 한국인이라면 이제는 누구나가 계략적인 것을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오늘 이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천부경은 일본은 중국에는 없습니다. 그죠? 일본과 중국에는 없습니다. 황국 배달 조선 한국의 그 국통으로만 전수가 되었다 신기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역사 종통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부경의 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부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늘이 뭐다 하늘은 진리의 근원입니다. 하늘은 형체가 없죠. 하늘의 진리정신, 무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부호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낸 것이 천부죠. 부호로서.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그 부호를 삼느냐? 수를 가지고서 담았다. 이거죠. 수, 자연수, 그죠? 우리가 수라 그러면 무슨 아라비아 숫자, 뭐 아라비아 사람들이 수를 먼저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요. 수를 처음으로 창안하고 그걸 가지고서 너무너무 알기 어려운, 그죠? 형일상학적인, 어? 무형의 그런 하늘의 정신, 진리의, 하늘의 진리 정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9,000년 전에 그것을 삼았던 것. 이게 우리 선조들이 바로 이 수의 창안자다. 창조자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뭐 자부심을 뭐 얼마든지 가져도 좋은 일이죠. 이게 천부입니다. 천부, 천부는 우주의 법칙이고 하늘의 영원한 이법을 드러내는 글이다. 그리고 천부는 하느님의 통치법도 통치섭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를 하실 텐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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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에 따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런 법도에 맞춰서 통치를 하는 그 통치 법전이다. 그리고 우주 절대자의 명령이다. 이 천지 자연 만물에다가 질서를 부여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질, 이렇게 천명을 내린 그런 명령서다. 이거죠. 그리고 천부는 천성 하늘의 본래 마음, 이 대우주는 어떤 마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이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철학 중에 정말 아까 그 나온 근원 철학 철학 중에 철학이다 그런 깊은 심오한 사유 체계가 바로 우리 그죠? 대한민국 한국에서 한국의 선조들이 그거를 했다 우리 조상님들을 자랑스럽게 <laughs> 충분히 생각할 만하죠. 자, 그 다음에, 천부경은, 어, 인류사 최초의 계시록이다 제1의 경전. 지금 나오는 여러 원전, 고전, 이런 경전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2,500년 전, 3,000년 전, 이때의 문서들입니다. 천부경은 언제요? 그거보다 5,000년, 6,000년 전에 나온 그런, 이런 경전이고 계시록이다 그니까이 시간대로 봐도 이거는 그 정말 뿌리가, 인류 문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걸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고요. 자, 이해가 낫겠고요. 그래서 수학을 처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낸 민족이 우리 선조들이다 하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주수학원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신학. 천부경에는 이런 그그 수의 상징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의 세계까지도 그것을 논하고 그 다음에 제왕학, 제왕학이라는 것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리더, 그죠? 옛날 왕이라 그러죠, 왕, 제왕들의 그런 신법, 그 다음에 역사를 경영하는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학의 원전이면서도 제왕학의 원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진술을 이렇게 좀 이따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뭐 종교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모든 인류문화에 원전이 된다. 그런 정도로 보고 이제 천부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8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1자.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9자, 이쪽으로 9자. 99, 81. 딱 이렇게 들어가죠. 81자. 너무너무 짧습니다. 간결합니다. 그렇지만 그 간결한 수를 가지고서 이렇게 천지, 이 우주의 질서와 그 정신에 대해서, 인간의 삶의 목적,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해석이 무궁무진하다. 엄청난 영감을 준다. 이것은 영감을 얻는 그런 원천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81수가 들어간 책이 노자의 도덕경이 81장으로 되어 있죠.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동양의학의 원전인 황제 내경도 역시 영추 소문편에서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이 황제 내경, 난경도 81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지금으로부터 뭐, 그죠. 뭐, 한 2000년, 뭐, 이전, 2500년, 이럴 때 고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81로 어떤 챕터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전통이 그 전부터 아주 강력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다. 이거죠. 81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는 어디서 왔다? 천국에서 왔다. 이겁니다. 자, 천부경은 총 81자고 그다음에 그중에 수1 2 3 4 5 6 7 8 9 10 자연수가 총 31자입니다. 나머지 글자들은 그걸 이렇게 보조해 주는 그런 글자들이죠. 그고 그중에서 1자가 11번, 3자는 8번.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1자입니다. 그래서 아, 천부경은 1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1 1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1 속에 들어있는 1의 정신, 그게 3이구나. 이걸 우리가 어렴풋하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뭡니까? 뭘 좋아하세요? 중국 사람다 8을 좋아하죠, 8. 북경 올림 뭐, 뭐, 8일, 8시, 8분, 8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뭐니 뭐니 해도 뭐예요? 3이죠, 3. 삼세판. 가위바위보가에서 꼭 삼을 합니다. 삼. 삼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삼. 자, 그 정도로 보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 1자를 이렇게 흩어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천부경은 상경과 중경, 하경.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의미를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일시 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신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이걸 인중천지일 하면 안 되고, 오죠 인중천지일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계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함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염 만황말레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직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얼굴 대화를 하면서 하면 더 재밌는데. 자, 첫 번째 구절. 한 구절 구절이 이한 구절 구절에 엄청난 그런 영감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시무실. 일시무실. 이거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는 시작이다. 일시, one is the beginning. 하나는 그 시작이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되었나? 서양 철학에서 그 본체론을 공부, 연구를 하잖아요. 이, 세, 이 우주는 뭐로부터 출발했냐? 어? 물로부터 출발을 했다. 무제한자로부터 출발을 했다. 불로 출발을 했다. 원자, 뭐 그죠? 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수라는 무궁무진한 이 상징체계를 이렇게 창안을 해서 일이다일이 바로 시작이다. 하나로서 시작했다. 하나가 그 모든 것의 시작이다. One is the beginning. 그래서 이 천부경은 1을 이야기합니다. 1. 1, 1, 2, 1.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부경은 그러면 이 일은 어디서 왔습니까? 일은 한에서 떨어졌냐? 무시일. 무에서 시작된 하나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무에서 시작된 하나다. 일, 일 이전에 무가 있었다. 뭐. 아까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 일에서 모든 존재가 나왔다 이거죠, 그죠 이게 일자, 사양철학에서 철학, 일자라 그러죠. 일자에서 다자가 쭉 나왔는데 그것은 그 무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그, 그 하이데거가 여기에서 그냥 빵 이렇게 피를 받아서 자기의 철학을 그냥 졸졸졸졸 써갔다 이거죠. 하이데거 그 학자는 요거 하나 가지고서 천국에서 이거 가지고 요즘 말로 본전 뽑은 거죠, 그죠 자, 일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런데 from nothingness begins one. 그죠? nothingness. 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뭔데? nothing이 아니야. nothingness. 이것은 nothing하고 또 다르죠. 이거는 살아 있는 무. 살아 있는 허. 상대적인 무. 그 무의 지극함 무극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일시무실 이런 우주의 진리 본체다 이일 천부경이 이야기하는 일 이런 우주와 인간의 근원이고 진리에 대한 근원을 정의하는 것이고 이를 인격화해서 여기에다 님을 하나에다가 님을 붙이면 하나님이 되고 그다음 이런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면 일기 기론으로 말하면 일기가 될 수도 있고 <laughs> 유심론으로 말하면 일심이라고도 할수 있고. 신론으로만 일신으로도 이야기를 할수 있고 모든 진리인식의 출발점이단 말이죠 그래서 불가에서도 역시 만법은 귀하는데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서 이런 스님들이 이런 화두를 틀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천부경은 일시로 시작을 해서 일종으로 끝나죠 일시무실로 해서 일종무종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더 비기닝, 그 모든 것은 이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그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처음 출발한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 이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일시 일종이죠. 그래서 이 우주의 본체 이거는 이제 철학 용어로 본체라 그러죠. 본체론. 그래서 이 우주의 본체는 1이다. 그리고 이 우주의 본체는 또 무다. 숫자로 0. 1이다, 무다. 그래서 이 우주의 본체 1과 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철학에서는 이제 태극, 1을 태극이라고 표현을 하고 0을 무극이다. 그냥 단순한 무가 아니라 살아 있는 무. 뭔가를 이렇게 일로 확 이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무. 그래서 무의 지극한 자리라고 해서 무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일시무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제 석삼극 무진본. 요거는 쪼갤석자, 나눈다, 디바이드, 그죠? 미분한다. 이런 뜻이고, 그죠? 삼극.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쪼개어진다, 나누어진다. 그 일이 일이 여기 주어는 일입니다. 일일 일. 일이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무진본 달진자 근본 본자그 근본은 다음이 없다. 이 일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존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로 삼으로 삼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어, 나누어진다 이거죠. 또 나누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나누어지면 이것이 질량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온전하게 100%, 100%, 100% 무진본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만우의 존재를 지금 사유하는 거예요. 그죠? 서양 철학의 대가 그피타고라스도 그래요. 3이라는 것을 우주의 중심수다. 이 우주를 존재케 하는 그런 수다. 타고라서도 3에 대해서 한마이를 했습니다. 왜석 삼극이냐? 석 사극, 석 오극, 석 육극이 아니라 삼꼭 3이냐? 왜 한국인들은 3자를 좋아하느냐? 3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나? 이 모든 만물의 원자가 원자를 보면 그렇죠? 원자 핵이 있고, 그죠? 전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이렇게 삼으로 나누어서 미분돼서 어, 존재를 해야만 원자라는 존재가 실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색깔도 그렇죠, 그죠 색깔도 빨강, 파랑, 노랑, 요세 가지를 가서 색을 만들어내고 빛도 빨강, 파랑, 초록 가지고서 모든 빛을 다 만들어냅니다. 빛이든 이런 어, 어, 물질의 색깔이든 이것도 색으로 존재하려면 그죠? 삼의 구조를 가져야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그, 환단고기에 쭉 흐르고 있는, 그죠? 그, 이거 유명한 표어죠. 집일함삼, 해삼길. 잡을 집자, 한일자. 포함할 함삼. 하나를 잡으면, 거기에는 삼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의 존재를 잡으면, 그죠? 아까 원자 그러면은 원자를 탁 잡으면 거기는 이미 원자, 전자, 중성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한 가정을 딱 잡으면 거기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인간을 딱 잡으면 인간은 뭡니까? 뭐다 육체와 마음과 생명 이세 가지로 돼 있다. 이게 이제 지밀함이에요 모든 존재 법칙. 그런데 그렇게 3으로 나, 나, 세가지로 나누어서 존재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회삼, 이삼이 모인다 다시 적분된다 모여서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하나됨을 만들어낸다 하나됨으로 돌아간다 이게 유명한 우리 신경 문화의 표거든요 지비람삼 회삼길 그래서 일신즉삼신 우리 선조들은 신, 신도 삼신으로 존재한다. 신이, 신으로 존재하려면 이미 신의 창조성은, 신의 작용은 세 가지로 펼쳐져서 신의 창, 신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신도 신으로서를 하려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유불성 기독교에서 보면 그죠? 전부 그거예요. 기독교의 삼일체. 그 다음에 불교의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죠? 뭐 도가의 삼청 그죠? 그 다음에 육가의 삼강 그죠? 전부 약속이나 한 듯이 모여서 성자들이 회의했습니까? 진리 한 규통을 보니까 전부 이 세상 그 존재의 그 모든 것은 삼이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신을 우리 선조들은 그냥 부르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드시 앞에 삼을 붙여서 삼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이 세 분인가요? 아니죠. 신은 일자, 일신이지만 신의 덕성과 신이 펼치시는 구원의 섭리, 그죠? 신의 창조성은 전부 세 가지로 펼쳐진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그런 사유세계다, 이거죠. 이것을 신이라는 용어로 쓰지 않고 그것을 삼극이다. 세 가지 지극한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서 <laughs> 삼극이라는 말을 써서, 그죠? 신의 세계를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의 세계는 조화, 교화, 치화, 신의 세 가지 이런 거라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뭘 한다? 천왕과 지왕에서 삼황문화로서 이렇게 나오는, 뭐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앞으로 공부를 하자, 원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야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삼극, 이, 이 삼극, 석삼극 왜 삼극이냐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은 존재한다 이거죠 그 역할을 한다 동양사상의 천진삼재 이것도 전부 삼극 에서나왔거그죠뭐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도생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하는 이것도 뭡니까 다 천부경의 후세적인 새로운 메시지 선언에 불과하다. 불과하다 그러면 노자선생님좀 <laughs> 서운해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거다 이거죠. 그리고, 기, 어, 우리 그, 어, 뭡니까? 조선 말에 김일부 대성사의 정력을 창시하신 분도 이 우주의 본체는 하나가 아닌 셋이다. 그게 뭐다? 무극과 태극과 황극. 이 삼극, 어? 삼극 론으로서 이, 이, 이의 사상을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는, 역철학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전부 삼극, 삼극, 3극. 천부경의 삼극에서 삼극이 그 모든 문화의 원형이다 이거죠. 모든 종교 문화의 원형이고, 모든 철학의 사상의 원형이 천부경의 삼극이다. 이걸 우리는 천부경을 보면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진본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미분이 되어도 이렇게 각각 삼분의 일, 삼분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항존한다. 부정불감, 나누어진다고 해서 늘어나고 줄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항상 하다. 그리고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것이 석삼극 무진본의 뜻입니다. 그러면, 일자가 일이 삼극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럼 그 나누어진 세 가지가 뭡니까? 세 가지 지극한 게 뭡니까? 그것은 뭐다? 답을 해주죠. 그것은 천일, 지일, 인일.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천일, 일, 지일, 일 인일삼. 하늘과 땅과 인간, 이것이 세 가지 지극한 존재다. 그죠? 그것은 하늘도 땅도 인간도 다 일자에서 왔기 때문에, 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일을 100% 포함하고 있는 하늘. 그래서 그냥 천이 아니라 천일. 100% 포함하고 있는 땅. 그죠? 인간도, 그죠? 인간, 바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도, 나 자신도.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져서, 어, 내가, 어, 어참 보잘 것도 없고, 어? 어? 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나라는 인간 역시, 그죠? 100%그 일. 그죠? The beginning. 그 일자에, 일신에, 그, 어? 신성을 그대 100%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인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그래서, 천일, 지일, 인일.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 하늘과 땅과 인간은 동일하다. 똑같잖아요. 천일, 지일, 이일 일, 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천일, 지일, 인니를 우주의 3대 궁극자다. 삼극이죠. 아까 삼극, 삼극. The u l t i m a t 요, 요세 가지, three u 그죠? 세 가지 공극적인 것, 공극적인 존재. 그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이거죠. 그런데 뒤에 달린 숫자는 천일, 일, 지일, 이, 인일, 삼이죠. 다르죠. 그래서 같으면서도 또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뭐, 이것은 1번, 2번, 3번. 창조 순서가 하늘이 먼저 나오고, 땅이 먼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나왔다. 이런 순서로도 볼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1과 2를, 1을 갖다 2에다가 딱 붙이면 이게 3이 되죠. 아, 3이, 인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천일과 지일이 합해서 합덕한 존재가 인간이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는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에서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인삼이면서 이 인간은 1과 1을 양의 근원인 하늘과 음의 근원인 땅을 합쳐서 합덕을 해서 그 꿈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제일 뒤에 나오지만 가장 위대한 존재다. 이건 뭐 휴머니즘의 뭐한 천배, 만배, 뭐, 뭐 억만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일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하게 존경을 해서 테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테일. 천일, 지일, 테일. 여기에서 그 유명한 우리 동방, 어, 배달 동의의 천지 부모 사상. 하늘을 아버지로 모시고 땅을 어머니로 모시는 천부 지모 사상이라고도 하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토에 사는 중국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을 보니까 기록을 해놓은 거 있죠. 그게 뭡니까? 하늘을 아버지로 받들고 땅을 어머니로 받들더라. 저쪽 동방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런 사상이 없거든요. 그런 사유체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 사람들은 하늘을 자기 아버지래. 땅을 어머니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신기하네 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천자 문화. 그죠? 천자는 천지 부모의 아들이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 성제가 뭡니까? 아시 천재지자. 나는, 그죠? 뭐, 뭡니까? 나는, 응? 어? 천, 한, 하늘의 아들이고, 그죠? 하백의 에, 에, 또 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천지 부모의 아들이다. 나는 천재 지자다. 이 천자 문화가 동방에서 거기서 생겨났다 이거죠. 그러서 서토에 사는 중국 사람들이 이거 다 배워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좋거든요. 천자, 천자 이런 것도 막 해가지고 폼딱 잡고 그죠. 그래고 이거 우리 거라 해 이러죠. 요즘 중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복도 중국 거라 그러고죠. 태극기 중국 거라 그러죠. 태극기는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중국 거라, 거라 그래요.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원래 내 거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찾지 않으면 그 모든 문화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중국 사람, 그 사람들을 욕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그죠? 태극기를 만든 분이 누군지, 응? 어? 그런 것을 제대로 생각을 해봤냐?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 봤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그문화의 문화를 만들게 된 한복을 또 태극기를 만들게 된 김치를 만들게 된그 문화의 배경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어? 뭔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어? 우리 걸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다 뺏겨요. 고인돌 있죠? 고인돌 문화가 그리 나오죠. 천일일, 지일이, 이일삼, 그죠? 그래서 위에 뚜껑은 한 개, 이건 두 개, 여기다 사람의 유골을 이렇게 묻었죠. 고인돌 받출 때딱두 개, 아 이거 뭐세 개, 네개 받출 수도 있는데 딱 전부 두 개를 합니다. 이게 천부형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부형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고인돌 문화가 수천 년 동안 그 문화의 그 원형질이 변하지 않고 쭉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화를 구, 이런 문화 코드가 우리 역사 문화를 구성하는 것이 이것도 유명한 포인트.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사만, 사람에게는 삼진, 삼, 삼, 삼이죠. 우리 문화는 전부 삼의 문화예요, 삼. 그 일, 일자의 정신이 삼이다. 그래서, 어, 삼. 하늘의 삼신, 하늘, 하 하늘의, 하느님도 삼신이니까, 그리고 땅도 사만으로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당군 조선을 어떻게 삼한 관경제로 진한 번안만 나라는 조선인데 그죠 이 조선이란 나라를 진한 번안만이라고 하는 삼한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 이게 삼한 관경제입니다 이걸 갖다가 단체 신채호 선생께서 만주 지역을 막 발로 다니면서 해보니까 어. 우리가 보통 아는 사만은 여기 한반도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마을 사만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 다녀보니까 북사만이 있었다, 북사만, 원사만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식민사학자들 뭐라 그럽니까 단체 신청호는 네 글자로 정신병자고, 세 글자로 뭐 또라이 하면서 그런 망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 신청호 선생 이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냐? 그게 아니죠. 서요사라고 당군조선 여섯 번째 당군 달문 당군 때 그렇죠? 천재를 딱 지냈어요. 천재를 지낼 때 그때 제문을 썼는데 그게 서요사입니다. 일명 신지비사라고도 불리죠. 근데 이것이 우리 황국배달조선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쫙 서술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최초의 우리 역사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서유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 그 원문을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림으로 황국배달 조선이 황국배달을 거쳐서 조선이 건국이 되었는데 이 조선은 진한과 번한과 만으로 구성이 된다. 진한의 수도는 소밀랑, 만의 수도는 배가강. 번안의 수도는 안덕창. 이것이 마치 저울대와 저울판과 저울추와 같다. 저울이라는 것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균형. 그래서 삼균주의라고 균형, 이 진안과 번안과 만이 균형을 잘 잡아야 이 당군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번성을 한다. 그리고 그 근원은 이런 그 삼신상제님을 잘 받드는 데 있다.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사망 광경을 벌써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서유사란 문서를 조선 태종이, 태종 이방원이 이거 보고서 이거 사대주의에 예? 아주, 사대주의에 완전, 어? 배반되는 글에다가 불태워버렸죠? 지난번 한번 이게 단체 친채호 선생이 처음으로 이야기 한 겁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일적십 거, 무게화산 일적십 거를 보겠습니다. 일적십 거. 하나, 적, 쌓일 적자죠. 적분된, 적분. Accumulate. 그죠? 적. 십. 거. 클것 자. 커 나간다. 이런, 클것 자. 일적십 거. 하나가 쌓여서 열로 열리지만. 이런 뜻이에요. 하나가 쌓여 열로 열린다. 이렇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우린 이걸 이제, 이렇게 사유를 하는 거죠. 작년에 수원에 가면서 그, 이제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 각석이 발견됐어요. 저기, 충청도에 있는 어떤 암자에서 이 돌로, 돌에다가 새긴 천부경을 새겼어요. 여기 보 무슨 일시무시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도잘보이네 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석삼극, 그죠? 석삼극에걸 도형화한 거죠. 일시무시. 그 다음에 옆면에는 일적십거. 그 다음에 광무구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광무구년은 고종황제의 연호죠. 1905년입니다. 뭐, 청부경이 청구, 환단곡에 들어있는 그게 뭐, 80년대, 어? 어, 어, 이유립 선생이, 이유립이라는 인물이, 어? 판타지 소설 쓴 거라고요? 일심 무시라는 이 다섯 글자에 엄청난 의미가 들었고, 일적식 거란 네 글자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서, 그냥 봐서 안 된다. 한 구절을 이렇게 돌에다 새긴 거예요. 새긴 거.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작년에 확설되어 한게 있거든요. 우리가 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일적식거를 돌에 새기면서 오늘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음? 음? 가져다가죠. 뭐 이런 뭘 쪼아가면서 일적식거 를 한번 쪼아보세요. 그러면 일적식거, 일적식거, 일적식거하면서 막 도대체 적은 뭐고 십은 뭐고 거는 또 뭐냐. 자 소피아 대성당에 가면 천장에 보면은 이런 만자 문양이 나옵니다. 만자. 절만자. 그죠? 절만자 문양 있죠? 그죠? 절만자 문양. 여기 나오죠? 아니, 성당에 웬 불교에서서는 만자 문늬가 이렇게 있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어, 절만자 문양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아자 문양도 나옵니다. 아자. 자, 이거는 이제, 몽골 제왕복식의 아자 문화. 절만자나 아자 문화는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열 십자, 십자에 변형된 모습입니다. 이열 십자, 가로, 세로가 똑같은, 이열 십자, 이걸 원십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변형된 모양. 만자도 거기서 변형된 거고, 우물정자도 거기서 변형된 거고, 그 버그마자, 그것도 거기에서 변형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왜 서양에, 성당에 이런, 어, 절만자, 절무늬가 어, 거기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만자는, 만자라고 하는 것은, 어? 열십자가, 열십자인데 아직 이게 이제 팔이 쭉 펴져야지 되는데 아직 덜 펴졌어요. 어? 덜 펴진 거. 그래서 완전한 십을 향해 간다. 그래서 모든 종교 문화는 10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가르침, 그런 과정을 이제 10으로 표현, 그 과정을 종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변화 원리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 하면, 이게 이제 동양철학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10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다. 10. 10은 태고 시대부터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 이거는 음, 그죠? 새로운 양. 그래서 음과 양이 정확히 정음, 정량으로 만나 생명을 창조하는 모습을 상징한 것이다. 만자의 상은 십자가 모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죠? 꼬부러진 것이 펴져야 완전한 십자가 된다. 아직 들 됐다. 아직 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의 작응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적 십과 할때이 십, 이 십을 10, 볼때 그냥 어, 숫자 십 이게 아니라 숫자 십이 이, 이, 상징하는 엄청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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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미, 함축된 의미를 볼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1. 1이 쌓여서 10으로 열린다. 이 말은 1, 2, 3, 4, 5, 6, 7, 8, 9 하고 10으로 활짝 열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음? 씨앗을 뿌리면 봄에 씨뿌레가, 그게 뭐 싹이 나고, 뭐좀 크고, 뭐 비바람 맞고, 촤악그 생장 과정이 이 그게 국까지고요그 다음에 완전히 열매가 확 익어서 완성되는 거. 그게 10이다. 그래서 10으로, 10이라는 것은 우주의 근원 본체가, 그죠? 인간의 마음과 모자 완전히 드러난 상태. 1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드러난 상태를 10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게 일적 10거의 뜻입니다. 일적 10거. 일적 10거. 일적 10거가 감이 잡히시나요? 일적 10거를 도통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일적 10거. 5,500년 전에 배달국 시대에 다섯 번째 환웅 전왕의 막내 아드님이신 태호 복희 씨. 이분이 천부경을 도통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천부경에 1, 2, 3, 4, 5, 6, 7, 8, 9, 10, 숫자들이 쫙 있잖아요. 거기, 그거를 환하게 깨닫고서, 그러면 1, 2,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천부경을 쭉 봐도 잘 모르겠어. 그죠?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이거를 도표화 시킨 겁니다. 우리가 어때뭐 길을 갈때잘 말로 막 설명을 모르면 은 약도를 그리죠? 그런 것처럼 1에서부터 10까지의 전 과정을 이렇게 약도로 그린 겁니다. 약도로. 이걸 받아내리셨어요. 그래서 1은 이쪽 북방에, 2는 남방에, 3은 동방에, 4는 서방에, 서쪽에. 그리고 5는 중앙에. 그리고 5와 1이 합친 6은 함께 북방에, 7은 또 남방에, 8은 동방에, 9는 서방에. 또심은 오와 함께 중앙에 이렇게 해서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진다. 대우주도 이렇게 돌아가고 인간도 이렇게 변화해가고 자연계도 이렇게 돌아가고 인문 세계도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를 하도를 이렇게 이 세상에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더 체계화해서 이제 괴상을 만들어서. 어, 복귀 8개를 그려가지고 태극기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문명, 이로 인해서, 어, 동, 양 문화의, 에, 그, 으, 가장 기본이 되는, 뭡니까? 음양 오행도 이 하도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1, 6, 수. 1, 1과 6을 물이라고 한다. 수. 2와 7을 불이라고 한다. 3과 8을 목이라고 한다. 그리고 4와 9를 금, 금, 쇠, 금이라고 한다. 5와 10을 가운데 토라고 한다. 그래서, 이, 이 순환으로서 이 대우주와 인간 세계 모든 만물의 변화를 이렇게 에, 나타낸 거죠. 그것을 그죠 까만바두갈 하얀바두갈에서 이진법으로 이렇게 에, 에, 펼쳤습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문명이 여기에서 전부 꽃을 핀 겁니다. 여기서 이분이 태극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태극기 쓰고 있거든요. 어? 중국 사람들이 태극기 저것거 거라고 하면은. 야야야야야 뭐, 뭐 이러지 말고 태극기를 진짜 누가 만드시게 제대로 알고 그거를 반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하도를 뭐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고요. 그래 천부경 이후에 환국 시대 때 천부경이 나오고 배달 시대 때태호복기시에서 하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당군조선 시대에 당군 왕검님을 통해서. 낙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개략적인 뭐그 정도만 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황국배달 조선시대 옛날 이야기에 끝나냐? 진리가 그죠 4천년 전, 5천년 전, 6천년 전 그때는 유효했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냐? 지금은 아무도 모르고 깡, 깡통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인류 문명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동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학. 동학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르는데 동학의 세계를 탁 들어가 보면은 앞으로 망고 없는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나온다. 동학의 메시지가 나와요.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말하면 10입니다. 10. 일적 10거. 10. 앞으로 10의 세상, 10의 도가 이 세상에 나온다. 무국지훈, 10수의 운수가 닥쳤를너희 어찌 알까 보냐. 그죠? 무국대도, 10수의 대도를 닦아나니 5만년 운수로, 운수로다. 이런 이야기래요 통학을 연구하는 사람 이걸 몰라요 10의 세상 그리고 어, 10의 구체적인 약도 어떻게 어떻게 1, 2, 3, 4, 5, 6, 7, 8, 9에서 10으로 되느냐 이것을 어, 이게 이제 일의 목적지가 바로 10이다 이 우주는 10을 향해 가고 역사도 10을 향해서 간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자, 시험관에상 넘어가고요. 일적 10거 무게화삼. 무게 화삼이죠? 무게 화삼. 무게, 이거 없을 문자의 보자입니다. 없을 문자, 달계 자, 화삼. 이렇게 일적 10거, 1이 어? 10까지 가는 게 이게 우주 역사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게 화삼, 3의 조화가 그 속에 항상 깔려있다. 이겁니다. 무게 화삼. 그래서 as 3 governs The change of all things. 그죠? 3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그 밑바닥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1, 1에서부터 10까지를 쫙 달려나가는데 그 밑에는 그냥 3이 삼삼삼삼삼삼삼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죠?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삼. 그죠? 삼. 그래서, 그죠? 그 하상주, 상나라의 임금, 탕임금을 도와서 그죠. 상나를 건과 명제상 이운의 스승이 동방의 유의자라는 분입니다. 유의자.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도지대원이 추로 삼신이다. 도의 큰그 근원이 삼신에서 삼신으로 다 나온다. 이 세상을 잡아 돌리는 주권자는 삼신의 삼신이 되어 삼신의 조화다 이거죠. 삼신의 조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동방에서 문물을 배우고 간 서방에서 어, 중국 서토에서 한천몇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환 시대 동중서가 뭐라 그랬죠? 요거를 갖다가 도지대원이 추로 천이다 이렇게 싹 바꿉니다.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은 요거 공부하고 있어요. 유교에 나오는 수많은 그 문화의 원형들이 천부경 문화에서 다 나옵니다. 삼신에서 그죠 삼신에서 무게화사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자, 상경을 정리해 봅니다.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 십거, 무게, 화삼. 여기까지 상경입니다. 이제 천부경이,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이 세상, 이 모든 존재, 그죠? 존재의 그, 어? 내재된 그런 법칙 이런 것들이 여기에 쫙 깔려져 있는 거죠 다음 중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죠 9시 15분인데 자 천이 삼 지이 삼인2삼 대삼 합육 생칠 팔구 운 삼사 성안오칠자 이래서 청 하늘과 땅과 인간이 나왔어요 그것은 천일이고 지일이고 이 똑같아요. 그죠그래 기능적으로 분화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변화를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뭔가 이제 변화론으로 들어갑니다. 실제 변화를 하면 하늘은 이 땅도 이 인간도 이. 하늘도 땅도 인간도 전부 두 가지 음양 상대적인 음양 운동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늘도 음양운동. Based on the two. Based on the two. Based on the two. Heaven changes on the three. 하늘은, 하늘도 음양운동, 삼수로 돌아가고, 땅도 음양운동, 사람도 음양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음양운동의 밑바탕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삼의 창조성이 함께 잡아 돌리고 있다. 변화의 주권자가, 삼이 그 조화를 부리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경에는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중경에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천이, 지이, 인이, 그 다음에 삼, 삼, 삼. 다 삼이죠. 삼수의 창조성으로 음향 변화를 다한다. 그리고 이삼, 이삼, 이삼. 이것은 천지인은 모두 2와, 2와 3을 더하면 5가 되고 2와 3을 곱하면 6이 되죠. 그래서 실제 변화 운동은 오륙 운동으로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오륙 운동. 그래서 하늘은 5분 6기가 있고, 땅은 5대양 6대주가 있고, 인간은 5장 6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늘과 땅과 인간이 똑같은 오륙 운동, 2, 3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 역사도 뭡니까? 3, 3, 3. 신기하게도 그 역사의 그 종통을 이용한 우리, 예, 한국의 역사도 역시, 황국 배달 조선 3, 북부의 고구려, 어, 남북국 시대 3, 고려 조선, 대한민국, 남북군단시대 3, 3, 3, 3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역사에도 그런 법칙과 그런 3의 손길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국통이 변화를 해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열 10, 십이 되면 십으로 열려가지고 그죠 이제 열 번째 나라 앞으로 펼쳐질 참 어? 위대한 한국의 미래를 우리는 어, 참, 음? 참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대삼합육생칠팔구 대삼 큰 삼이 합해서 육이 돼가지고 이 육이 생칠팔구 칠팔구를 낳는다는. 천지인 큰 삼수 마주 앞에 육수가 되니 생장성 실파구를 생함이네. 자, 대삼 합육. 큰 삼은 하늘과 땅과 인간, 더 그레이트 하늘, 더 그레이트 땅, 더 그레이트 인간이죠. 이것이 합한다 이거예요. 하나에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갈라져 나왔죠. 왜 갈라져 나왔습니까? 하나는 인간이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석삼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누어진 것이 그냥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삼길이죠. 이것이 합해진다. 그러니까 삼, 삼극이 합한다. 삼합. 합일이 되어서 되면 뭘 만들어낸다? 육을 만들어낸다. 육. 육. 어떤 방정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천일 지인삼에도 육이 되고 천이 지인이에도 육이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늘과 땅과 인간은 합덕을 해서 육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이 육의 정체가 뭐냐? 육. 육은 육 물이다 이거죠. 아까 하도에서 보면은 일과 일도 물이고 6도 물이다 아,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죠. 일은 어, 천부경에 출발한 일 우주 창조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육은 이 우주의 실제적인 영원한 주체. 그러니까 일은. 모든 것의 본체가 되지만 이것은 무형이고, 이렇게 좀 형이 상학적인 거고, 그죠? 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제, 형이 학적인 거, 실질적인 물질, 물이다, 이거죠? 물, 물. 그래서 물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죠. 물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육이다, 이거죠. 물이 결정의 육각형인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연출을 하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이 육각형으로 여섯 육수를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육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육이 모든 것의 실질적인 주체가 된다 그죠? 실질적인 주체. 물이 있어야 모든 생명,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사람도 살 수가 있고 뭐 거기서 역사도 만들 수 있고 물이 없으면 뭐 역사도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이 삼이 합해야 된다 삼합 삼합 삼이 합덕해야 된다 이거 이거 이게 뭐냐면 바로 인간 삶의 이이 목적이 돼야 되죠 인간이 인간의 삶도 삼합을 삼합을 해야 된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세 가지가 합하는 이것을 하는 거 이게 인간 삶의 목적이고 역사의 방향성이고. 어떤 깨달음의 근본 주제가 된다는 거죠. 천지와 합하는 거, 합일되는 거, <laughs> 합덕하는 거, 삼합. 아까는 삼극, 이번엔 삼합입니다. 그래서 6이라는 것이 천부경에 딱 정가운데 있죠. 이래서 출발을 했는데, 실제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6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1, 2, 이렇게 쭉 해서, 천부경에 요까지가 반이고 육으로부터 그다음 후반부가 이렇게 가거든요. 후반부가. 그러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것, 무형의 세계와 유형의 세계를 나누는 그게 육이다 이겁니다. 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육이 이 세상 모든 문화의 그런 액기스들을 만들어낸다. 이 육이 천일과 합해서 7을 만들고. 6이 땅과 합해서 8을 만들고, 6이 3과 합해서 9를 만들어내니까 생 789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789는 뭡니까? 789는 6이 하늘을, 하늘과 합해서 하늘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늘이 완전하게 작용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유를 할수 있냐. 이 하늘의 별자리를 잡아 돌리는. 이 하늘의 별자리를 다스리는 북두 칠성, 그죠? 칠성으로서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고, 그죠? 인간 몸에 그 정신세계를 이끄는 차크라, 얼굴에 인식을, 인간의 인식을, 인식작용을 하게 하는 일곱 구멍, 인식통로, 이런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이 땅과 합해서 만들어낸 8이라는 수는 땅이 완전한 작용을 한다. 그죠? 팔괘 팔괴, 팔괘가 쫙 펼쳐지는 거 그다음에 유불선으로 보면 이건 선 그죠 인간의 육체가 완성이 되는 이런 선문화를 상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인체 세포 이런 것도 여덟 단계로 분열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을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수는 육이 인간과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완전하게 작용을 하면. 그죠? 그것이 뭐다? <laughs> 바로 제왕이죠, 제왕. 인간이 완성된 것을, 뭐, 뭐, 이렇게 폼 잡는 왕,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제왕이라는 것은, 그, 뭡니까, 완성된 인간을, 늘이 바로, 어, 그, 그 로망이 바로 어, 제왕이죠. 제왕.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그죠? 그 제왕이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경영 시스템. 이런 것들도 아홉 가지로 이렇게 홍범구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사 문화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뭐, 당군왕은께서 이제 홍범구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이거는 뭐,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3사성환오칠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운. 운행을 한다. 운동을 한다. 이제, 이, 운행을 하는데, 그건 3과 4로 운행을 하고, 성환, 고리, 순환이죠? 순환을 이룬다. 5칠 7로 순환을 이룬다. 우주는 3과 4로 운행하고, 5와 7로 순환을 한다. 그래서, 이, 어, 운 3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법칙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어, 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마디로 가죠? 네마디 네, 궁착궁착 네마디로 궁착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는데, 이제 겨울은 체가 되어서 쉬는 시간이고 계절이고 봄, 여름, 가을에 실제로 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일체 삼룡이다 이렇게 해서 우주가 운동하는 것은 삼과 사의 박자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돈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을 한다. 성환 5칠 성환 5칠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행, 목화토금수 5행과 거기에다가 1 월을 합쳐서 칠룡, 우리 일주일로 쓰잖아요. 서양도 일주일 쓰고 동양도 일주일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에서 그 배워 온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배달 시대 때부터 7회재신력이라고 해서 달력을 일 시간을 7 마디로 나누어서 계속 반복되도록 해서 달력을 그렇게 썼다 이거죠. 그래서 각 요일마다 그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방식으로 달력을 만드는 그것이 동방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성환 57.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해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끊임없이 순환을 한다. 시간이 쭉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돌면서 간다. 5라는 것은 그 중심이다. 오. 순환의 체가 되고, 7이라는 것은 그 중심 바퀴를 이렇게 잡아 돌리는 동력원, 동력이 강해지는 것을 7. 그래서 이제 삼극론에서는 그것을 이제 환극이라고 하는데, 이제 5가 체가 되고 7이 용이 된다. 5가 바퀴의 중심을 딱 잡고 있고, 7은 이것을 잡아 돌리는 거기에다가 힘을 가하는 것을 7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중경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극으로 나누어진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음량 변화를 하고, 그죠? 변화를 하면서 그것이 합해져서 육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이런 형의 아의 세계를 다 이렇게 만들어낸다. 만들어내고 그것은 네 박자에, 네 박자에 춤을 추는데 그냥 수평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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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그런 순환의 변화 운동을 한다. 이게 우주의 몸짓을 그냥 설명한 거예요. 자, 하경으로 가겠습니다.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자, 일이 묘하게 일이 오묘하게 에? 연. 그럼 뻗어 나갈 연자죠. 뻗칠 연자. 그냥. 프로레이트 그죠? 일이 묘하게 뻗어 나간다. 일이 일이 이렇게 일이 변화를 해 나가는데 만왕말래. 만번 가고 만번 온다. 끈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는 무한의 순환을, 이렇게 수 없는 그 순환을 한다 이거예요 일은, 이렇게, 천경에 출발한 그 일이 이렇게 수없이 순환을 한다. 그런데, 그냥 순환만 하냐, 순환만 하냐, 다람쥐 채바게 돌듯이 끊임없이 돌기만 도느냐, 그거에 방향성이 있다 이겁니다 방향성. 이런 변화하는 작용은, 이변해서 부동의 본체가 된다. 부동의 본체. 작용이 변해서 부동의 본체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원래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그죠? 작용이 변해도, 그죠? 작용이 변해도 그 근본은 부동,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좀 창조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됐냐? 작용이 이런, 변화하는 모습이 그게 작용이죠. 이것이 변해서 부동의 본체를 만들어낸다. 작용이 부동의 본체로 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상세계의 변화가 원래 진리의 근원짤인 본체 세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창조적인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리에서만 뱅글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수만 번 이렇게 돌고 돌고 돌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간다. 어디로 갑니까? 그 목적지가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목적지가 10이라고 그랬죠. 10. 무급 10. 10. 그죠? 이게 바로 부동의 본체의 세상이다 이거죠. 부동의 본체에서. 그래서 용이 변해서 부동의 본체인 10의 세상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변한다는 것은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혁. 이게 동학에서 보면 이게 개벽 사상이거든요. 개벽. 앞으로 신무극의 세상이 온다. 그 동학이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개벽이라는 게 있다. 이 개벽이라는 것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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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가 아니라 어그 밑자리까지 싹다 본질적으로 다 변하는 그런 대변혁을 통해서 시의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학 신도들이 혁명을 일으키죠, 혁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세상을 개벽해서, 그죠 이런 개벽된 세상을 만들자 이러면서 들고 일어났다죠. 그러나 이제 준비가 부족해서 실패를 했죠. 그러나 그 동학이 동학 혁명이 하고자했던 그것은 그 어떤 어 문명사의 그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렇게 했는 것이고 그 그것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진리의 그 명제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시부의 어 세상으로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나의 문제로 돌아, 나 자신의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 자신의 문제. 본심, 본태양, 악명. 근본은 마음이다. 근본은 당신의 마음이다. 당신의 마음이다. 결국 돌아오는 건 나의 문제로 돌아온다 이거죠. 나의 문제. 근본은 마음이다. 그런데 마음은 태양을 본받아 한없이 밝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한없이 밝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본심, 인간의 본심은, 본래 마음은 태양의 근본을 두고 있다. 태양의 근본. 이 태양이라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선그 태양이 아닙니다. 번역은 더 선해나지만, 은그 태양이 아니라 순양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할때그 순양 지체를 태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문제로 돌아와서 보니까 나의 본 마음은 그죠 순양 지체라서 악명 밝고 밝고 너무 너무 밝은 게 인간의 마음 세계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인간의 마음의 광명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거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내, 내 본심은 광명으로 꽉 들어진 순양지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광명이 있고 땅에 광명이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광명을 화 환하다 할때 환이라고 하고 땅으로부터 오는 그 광명을 단, 그죠 단이라고 해요. 청광명 지광명. 그리고 이거는 양광이고 이거는 음광이다 이거죠. 이 빛은 어디서 오냐? 이 일에서 오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신의 그런 그, 삼신의 그 모습, 삼신의 덕성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 일자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광명이기 때문에 이건 양광, 음광. 그럼 인간은 뭡니까? 양광과 음광이 합쳐진 그런 광명이, 한이라고 합니다. 한. 천일, 질일 이밀이 아니라 태일. 인간의 광명. 그래서, 그래서 당군조선을 지난 번한 마한할때왜이 한을 썼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할때이 한이 된 거거든요. 대한제국에서 대한 한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인간 존재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심의 본래 광명 인간의 양광과 음광이 합쳐진 그 광명을 체득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에다가 이 청동거울을 달았거든요. 청동거울이 이거 화장할 때 쓰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 단유설문경. 화장할 때 쓰는 거 아니죠? 요거 뒷면에 그죠? 청동을 닦으면 반짝반짝하게 그죠? 이걸 갖다가 가슴에다 이렇게 달았죠. 가슴에. 내 마음, 내 광명을 이렇게 환하게 이걸 지향하는 거죠. 이거, 그죠? 청동고래 이런 거울들이 무수하게 많죠. 그리고 이제 도가에서 여동빈이라는 신선이 태얼금화종지, 태얼금화종지라는 책을 썼죠. 그죠? 인간 마음을 밝히기 위한 인간 본심의 광명을 회복하는 그게 모든 종교 문화에서 기도하고, 구도하고, 수행하고, 기도, 그 모든 행위들이, 그죠? 삼합을 해서 이 인간 본래의 광명을 밝혀내는 게, 이게 그 구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동빈이라는 분이 자기가 그걸 해보고서 광명을 탁 찾아보니까, 뭡니까? 응? 금화, 그죠? 응? 금화, 즉, 광량, 광냐, 광량, 빛이다. 응? 인간 마음의 그 빛을 내가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독일에 있는 성교사, 비렐름이 뭡니까? 가서 독일어로 번역했죠. 태얼 금화종제를 The Secret of Golden Flower. Golden Flower. 황금꽃이다. 광명을 황금꽃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태얼은 번역을 안 했어요. 비렐름이 태얼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광명을 회복하는 그런 문화다 이거죠. 이렇게 인간이 본, 본 마음에 광명을 회복하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 인, 중, 천, 지. 사람이, 중, 천, 지. 천, 지의 중심을 관통해서, 천, 지 부모님의 마음을 관통해서, 또, 천, 지와 하나가 돼서, 인, 중, 천, 지, 일. 일이 된다. 일. 요, 이런 뭡니까? 그냥 일이 아니고, 앞에 나왔던 테일이죠. 테일. 테일이 된다. 테일. 이 일이 아니라 인간을 극도로 이렇게 높인 그 테일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천지, 천지와 하나 돼서 천지의 중심을 관통해서 인간 본래의 그 일자의 광명을 회복해서 테일이 이렇게 되는 역사가 벌어진다. 이게 우주 창조의 목적이 인간한테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인간한테. 그래서 이 천지 부모의 대행자, 천지 부모의 꿈을 완결하는, 완결자가 되고, 인간은 하늘아버지와 땅어머니의 꿈을 완성하는 궁극자 중에 궁극자. 천일, 지일, 테일이 궁극자인데, 그 궁극자 중에 궁극자, 테일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9천년 역사 문화의 주제고, 뭡니까? 천부경의 결론이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고구려, 다물, 흥방지가 가사에 인, 중, 천지, 일 하면서 가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고구려 군사들이 인중천지를 노래 부르면서 뭘 생각했냐? 우리는 태일이다. 우리 역사 문화, 그 그러니까 구론의 초사에 보면 동황 태일이라고 나와요. 동황, 동방의 황제들은 태일이다 이 말이죠. 자기들은 서쪽에 사니까 동방에 사는 동의족들의그 제왕들은 다 태일을 이루신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룬 분들이라 이거 이걸. 이게 일본에 맛질이 할 때, 보세요. 일본에 그 맛질이 있잖아요. 축제할 때.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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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 이게 일본 문화가 다 한반도에서 넘어간 그, 그거 배워가지고 어, 만들어진 문화거든요. 테일, 테일, 테일. 이거 들고 있는 사람도 테일이 뭔 뜻인지 몰라. 그러나, 뭐, 천부경의 결론은 뭐다? 테일이다. 9000년 역사 문화의 주제가 뭐다? 테일이다. 이거 들고 이제 맞절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이거를. 그리고 이 테일이 될수 있게 하는 이런 신성문화가 태열이다. 아까 태열금화종지 있죠. 태열금 여동빈이 쓴그 태열금화종지. 그 태열이에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죠? 그, 뭡니까, 참동학에서 읽었던 태열주. 이, 이다 태열이거든요. 태일을 이루는 그런 신성문화가 태열에 있다. 자 끝으로 일종 무종의 그래서 하나는 끝이다. One is the end. 그것은 무에서 끝나는 하나이다. 이런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 되고요. 어, 좀더 어, 창조적인 해석을 하면 테일로 마 테일로 마친다. 이 우주는 테일로 끝난다. 그죠 인간이 이 우주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겁니다. 테일로. 역사가 종결된다. 그것은 무에서 종, 이루어지는 무에서 성취되는 테일이다. 그래서 일시무실과 일종무종일. 자, 결론입니다. 이것은 일시무실, 일종무종일. 이것은 하나 됩니다. 테일이라는 것은 크게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인류가 이제... 역사 문화를 회복해서 크게 하나되는 이 세계에 대한 철학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그 철학의 원형 철학으로서 원형 사상으로서 이 지구촌에 자리를 잡을 때이 지구상의 진정한 평화가 오고 앞으로 위대한 세상의 그런 사상적 철학적 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선언된 것이 바로 이 동방 땅에서 이루어진 동학이다 이겁니다 동학. 앞으로, 무극대도 10의 시대가 열린다. 동학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걸 선언한 겁니다. 뭐, 동학, 인내천,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죠? 그 10, 하느님의 숫자. 하느님이 직접 동방 땅에 오신다. 그리고, 용변부동본, 부동의 본체 10의 세상으로 갈 때, 본질적인, 근원적인, 대, 범우주적인 그런 대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개벽이라고 한다 동학에서 개벽의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그개벽은 우리들한테 가장 큰 충격으로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냐 괴질 병으로서 전쟁이나 자연재해보다 더 강력하게 인간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질병으로서 이렇게 다가온다 이거를 동학이 150년 전에 벌써 선언을 했습니다 인류문명사에서 어마어마한 천부경을 그대로 갔다가, 그죠? 선언한 게 동학이에요. 동학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15분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천부경을, 네? 한번 사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무시일, 석삼극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7 8 9운 3사 성완 57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 중천지일 일종 무종일 자 하이데거가 하이데거라는 철인이 우리들한테 와서 천부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자, 끝으로 연표문 이거 뭐 5분 내로 이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1이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삼극으로석삼극 했죠? 천일과 지일과 인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자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일신이, 삼, 일신이 곧삼신이가이 삼신이 모습을 드러낸 그대로 화연된 하늘과 땅과 인간을 보고서 이 삼신을 우리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은 어떻게 되냐. 하늘은 이 현묵 위대하니. 가물가물 할 여자죠. 가물가물하고 침묵함으로 광대하니. 하늘은 뭐 어마어마하게, 대우주 천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가물가물하죠. 그런데 아무 침묵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기도야, 보온이요. 그 도는 그죠? 그 클보자죠. 그 광대함으로 원만하고. 기사야, 그하늘이 하늘이 하는 일은 진일이다. 진. 참됨으로 하나되게 하는 것이 하늘 천일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천. 이제 천을 조금 이제 조금 더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땅은 어떠냐? 축장 위대하니 축장 쌓을 축자 저장할 장장 이렇게 다 수용하는 거죠. 모든 것을 어머니처럼 다 수용하는 그것으로 성대하니 하늘에 아, 땅에도는 효원 본받을 효자 하늘의 뜻을 그대로 본받는 것으로 원만하다. 땅은. 그리고 그 일, 땅이 하는 일은 뭐다? 지일이 하는 일은 근일, 부지런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렇죠? 어머니가 자식을 기를 때, 그죠? 밥 먹이고 똥싸고, 밥먹고 똥싸고, 끊임없이 그러는 것, 부지런히 기르는 것. 이게 땅의 덕성이다. 그렇죠? 신을 어떻게 담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오리 무중해요. 그러나 하늘을과 땅과 인간을 보면 그것을 짐작을할수 있다고요. 인간은 이 지능 위대하니 지혜와 능력으로 위대하니 인간의 도는 태권. 인간은 택,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예요그선택함으로써 그 원만하니 인간이 하는 일은 협일. 인간은 협동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인간이 따로 지금처럼 막 전부 다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대동 세계를 건설 하나의 그런 어, 그 협의라는 것이 인간의 도다 이이그죠 삼극의 세계를 쫙좀 알고 나니까 그런 고로 일신 감축 일신 일자 일기 그죠 한분 하느님 응? 일신 적 삼신 강충. 이거 참마음충자입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참마음을 강 내려주셔가지고 성통광명 성통.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본래 마음 성이라는 것은 마음심변의 날생자. 마음이 생겨나는 자리 본 마음자리 나의 본성은 광명으로 통해 있다. 그죠? 아까 본심 본태양. 인간의 마음자리는 광명으로 환하다 이거예요. 누구도 다 그죠? 팔다리 하나 없는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그죠? 깜둥이도, 그죠? 노란둥이, 흰둥이도, 그죠? 빈부, 남녀, 종교, 이념, 다 모든 인간은 광명으로 다 통해 있다. 그래서 제세와 세상에 있으면서 진리로서 이걸 교화를 해가지고 홍익인간 하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것을, 뭡니까? 명사로 해석을 해서 널리 인간을, 그죠? 홍익의 인간, 인간상입니다, 이게. 완성된 인간상을 이뤄라. 이게 천부경에 나오는 테일의 다른 말이죠. 테일. 천지와 삼합을 해서, 그죠? 본심의 광명을 회복해서, 그죠? 테일의, 인간상을 만들어, 완성한, 동황 테일한 그런 인간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1세 도회당군 때 이거 바위에다가 적어가지고, 그죠? 국민교육관장처럼 막 외우고 했던 거예요. 이게 천년 2000년 쯤 내려오면서 이거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남은 거는 제세이와 홍익인간, 그죠? 이것만 남아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 성공운동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들이 성공운동할 때 그랬대요. 우리는 홍익인간입니다. 뭐, 어? 뭐, 그것도 좋지만, 어? 그런 홍익인간이 아니라, 테일, 태일, 테일의 인간상, 이게 진정한 홍익인간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홍익인간이 무슨 뭐뭐 어, 뭐 낡은 뭐 이런 사상이 아니라 정말 궁극의 철학이고 궁극의 그런 깨달음이 세계다 이거죠. 응? 아놀드 토인비가 앞으로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앞으로 중심이 된다. 응? 겨우르기도 그러죠그죠 홍익인간이 2 1일세 주도할 세계의 지도자상이다 이런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죠? 한류 팬들이 와서, 홍해 인간이 뭡니까? What is 홍해 인간?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 저거, 누구요? 예하이데거 어? 만난 그 철학과 교수님처럼 머리만 뻑뻑 긁고 그러시겠습니까? 홍해 인간이, this is 홍해 인간 하면서, 쫙쫙쫙쫙 이래야지 한국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천부경, 뭐, 어, 뭐, 저도 뭐, 깨달음이 얕아서, 뭐, 이렇게 밖에는 못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천부경을 자꾸 읽고, 이렇게 사색하고, 영감을 받고, 이렇게 되면, 무한한 창조의 그런 원천으로서, 이 천부경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이 천부경, 삼일신고, 이런 원전들을 쭉쭉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문화의 진정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 영광법군 여러분, 네, 당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뭐 질문하실 게 있나요? 네, 지금 강사님의 강의를 쭉 들으면서 정말 그 느낌바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천부경 자체를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권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일반 대학생과 일반 성인, 이렇게 해서 한 3단계 정도로 이걸 차별화를 해서 강조를좀이 책을 쓰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한저 주요 영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번역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하게 이걸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신다면 그 강사님의 그큰그 그 가르침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크게 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저희 대한 사랑에서 이런 그 원정 강독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왕초보부터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그런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뭐 미진하지만 부지런히 박차를 가해서 어 이렇게 천부경이 세계화 될수 있도록 어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현재로서 그렇게밖에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서울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그런데 지금까지 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 천부경은 동학 으로 연결된다고 그 했는데 동학에서 얘기하는 시천주가 그러면 결국은 태일하고 합일이 되는 것인지 그걸 관계에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동학의 사상을 우리가 보통 동학이 이제 조선에서 일어난 그런 서학에 대비하는 어떤 국한된 개념으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학을, 일를 문명사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동학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동학의 시천주 이제 그 사상이 뭐 지금까지 연구하고 공부했는 바로는 야 이게 정합을 한다, 정합을 한다. 아, 그런, 이제, 그, 신무의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 아, 그렇게 보면 동학이 정말, 정말, 이거,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조선에서 일어났던 뭐 혁명사상,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예,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어,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제 이번 달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들 이제 결승하셨고요. 내년에 이제 강의가 또 진행이 됩니다. 내년이래가지고 긴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이제 내년인데 어, 내년 1월 행사 일정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화면 보이십시오 예, 한번 예. 화면, 뒤에 화면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방식은 한달한네번 정도 이제 강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다양한 각도로서 역사를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데요. 첫째 주는 이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한사랑에서 항상 제 발간하는 기간지 내용, 기간지에 글을 쓰신 분들이 직접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하는 시간을 잡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역사운동, 역사강복운동이라든지 우리 민족 철학사상 전 세계 문화를 이야기해서 반드시 꼭 읽어야 될 필독서, 필독서를 요약하는 시간을 두 번째 주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활용하시 가지고 아, 이런 반드시 읽어야 될책 내용이 적으시구나. 할 수, 그런 내용을 전하는 시간을 두 번째 주, 그리고 셋째 주는 이제 사회에서 그동안 역사 문화 운동하신 을 명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직접 특강하는 시간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꼭 읽어야 될 동서양의 이제 원전 원전 내용을 직접 이제 강독하는 시간을 넷째 주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는데요. 이번 제 내년 1월달 계획은 1월 7일은 이제 기간지에 있는 다시 개벽하는 역사 통학혁명이라는 주제로 이제 기간지 글을 기고하신 손승일 지원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제 강의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목요일은 이제 황금 독서클럽에서 꼭 읽어야 될 필독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동아시아 고대사의 쟁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득일 소장님 인제 이렇게 쓰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김정우 호남 본부장님 모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째 주는 여러분들 아시죠? 보면요. 한 문화 한 철학을 직접 이렇게 집필하신 기독교 대학에서 이제이 책을 써가지고 많은 문제를 야기했죠. 를 그러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우리 역사문화 그리고 이제 슈미르 문화하고 연결고리를 많이 전해주신 김상일 교수님, 김상일 교수님을 명사 초청 특강을 2 1일을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한문 한체력에 대해서 한번 직접 특강을 듣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마지막 1월 28일 시간은 이 원전 강독으로서 오늘 정기현 본부장이 언급했지만은도 시간상 짧게 지나갔던 이제 우리 고조선에 대한 역사 그리고 고조선 이전의 신시 황국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될때 반드시 알아야 될이 원전 강독. 바로 이제, 삼유사 고조성기. 그 부분만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원적 강독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를그 시간은 안병호 교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강독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월 7일, 14일, 21일, 28일, 네 번의 시간이 이제 1월 달, 내년 1월 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한 주가 이제 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그 다음 주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미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1월 7일 다시 한번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